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어디 봅시다. 처음 시작은 여기 치마 입은 언니랑 그 옆에 총각이랑 무슨 사이 커플이에요? 에? 뭘 맞춰봐요. 뭐 저랑 스피드 게임해요? 동생? 아, 친누나? 사촌 누나? 외국 살다 오셨어요? 그 한국 오리지널? 약간 스타일이 되게 외국물을 많이 유학파 스타일? 뭘 또 맞아요 막 어우 짜증나 자기 칭찬해주니까 어우 맞아요 야야 사촌동생이 아주 다리 기술이 그냥 아주 나중에 크게 될 총각이네 총각 그냥 야 저게 웬만한 하체 힘은 좀 되는 게 아닌데 저게 야 사촌 누나가 믿는 구석이 있었네 사촌 동생이 몇 살이에요? 어? 40살? 20살? 야, 이게 어떻게 20살이야? 04. 야,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태어난 연도를 얘기하면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? 아저씨가 몇 년생이? 야, 저기 아저씨 연도 써 있네. 아저씨가 이때 태어났거든. 혹시 아버님도 77년생이세요? 아니죠? 제가 77년이거든요, 베리피. 자, 계속해서 돌아갑니다. 이번엔, 아우, 저쪽에 또 아가씨들 몇 분 계시네. 아우, 좀 진작에 전타임에 탔으면 얼마나 좋아. 21살 총각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. 여긴데, 우리 내 아가씨. 여기 내 아가씨 몇 살이에요? 뭐, 일행 아니에요? 아 이렇게 둘둘 아 그러네 얼굴이 서로 유통기간이 틀리네 저쪽에 두 명이 좀 더 어려워 아 학생이에요? 고등학생? 그럼 어? 너 중학생이라고? 몇 학년인데? 야 너네 16살이야? 야 여러분 대한민국 중학생입니다 야 진짜 요즘에 애들 나이를 모르겠어 진짜 저 고개 숙이고 있어봐 저기 어디 가서 학생이 학부형이지 아이 냅둬요 그게 지금 쓰레빠가 중요해요 언니 목숨이 중요하지 이 언니가 지금 친구 쓰레빠 지금 챙겨주다가 언니가 지금 사격 어머 말자야 나 사실 너 사랑해 이 남자랑 헤어지면 안 될까? 잠깐만 이렇게 커플인 거죠? 아 거기만 커플이고? 야 이 아가씨 그럼 지금 회방 넣는 거네? 어 독사 같은 아저씨 그냥 와요 저 아저씨 건데 왜 언니가 자꾸 들이대요 꼭 저런 친구들이 있어 어? 눈이 잘 돼가지고 오늘 되게 늦게까지 놀아야 되는데 얘네 집 오면서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되나요? 둘이 가요 둘이 어? 저 둘이 원래 사귄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 끝에 두 아가씨 아 웃으려면 웃고 말라고 말지 그렇게 그래 웃으니까 그렇게 이쁜데 위아래 청청 어? 그냥 웃으면 되지 씨 어? 뒤태는 더 이쁘네 그냥 아니 저렇게 이쁘면 뭐해 놀이동산을 여자끼리 오는데 거기 몇 살이에요? 21살 아니 21살이면 지금 진짜 제일 인기 많은 나이인데 남자랑 와요 남자친구 없어요? 없어 기다려봐 아저씨가 무술 유단자 소개시켜줄게 유단자인가? 나의 발차기를 보십시오 아두! 앞발차기야! 2단 발차기! 우리 아버님 옆에 두 아가씨 몇 살이에요? 혹시 저기랑 일행 아니에요? 그지? 요거 갈색 머리랑 하얀색이랑 둘이 자매 아니에요? 쌍둥이라고요? 어, 똑같은 쌍둥이인데 염색 머리를 더 많이 매겼네? 그죠? 아니 나 딱 얼굴 보자마자 어? 저기 떠나가시가 왜 여기 와있지? 이 생각이
어, 쌍둥이면 같이 앉아야지 이 사람들이. 누가 언니예요? 아 저쪽이 언니라서 좀 밥을 조금 더 줬구나. 아 그냥 웃으려니까 자꾸 식대지 말고 그래. 웃으면 이쁘다고. 여기 끝에 두 분은 커플이죠? 아 여기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이쪽을 괴롭히자니 양쪽 아버님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. 아 얍삽이들 앉아도 잘 앉았네. 어, 우리 아들 아니 신발은 이따 챙겨도 돼. 아, 너 때문에 아빠 걱정하잖아 지금.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. 그냥 너도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네가 커서 혼자 타 알았지? 아빠 힘들게 하지 마. 어? 아 우리 아버님 힘드시죠? 또 오랜만에 아버님한테 생활에 활력 좀 드려야 되나? 아버님 잠깐만 앉아계세요. 앉아계세요. 여기 21살. 이리 좋아. 이리 왼쪽으로. 이리 이리 내려와. 빨리. 그렇지. 아버지. 아버지. 생활에 활력 좀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. 옆에 아가씨들이 아버지에게 가고 있어요. 아버지. 아버지 생활에 활력 좀 받으세요. 아버지. 어. 우리 쌍둥이 동생. 너무 아버지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 요 파란색하고 깜장마자하고 잘 되면 되겠구만. 좀 그 아가씨 좀 잡아줘요. 저 안 사겨도 좀 잡아줘요. 이런 거 탔으면 좀 남자가 여자를 그래 힘들대잖아 지금. 힘들대잖아 저 아가씨 지금 혼자 아우 힘들어 이러고 있잖아요. 잡아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게. 그 옆에는 어차피 커플이라며 저기 됐으니까 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? 여긴 뭐 남자는 남자친구고 여자는 여자친구고에? 맞아요? 그래 그럼 여기 둘이 지금 소개팅이네. 좀 잡아 좀 잡아 좀 잡아. 야 손 내미는데 좀 그 못 이기는 척 좀 잡아. 그냥 잡으면 되지 그냥. 아 냅둬 쟤네는 어차피 지금 사귀었으니까 헤어져도 상관없어 냅둬. 아 요 쌍둥이 큰언니도 좀. 아 이번엔 또 남자가 시가 말랐네. 전 타임엔 그렇게 남자가 많더니. 지금 소개시켜줄 남자가 요 태권도 3단밖에 없어. 멋있지 않아? 깜장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안경에 깜장 띠에 깜장 귀. 나 좀 발차기 좀 고발해. 엄마? 야! 이 총각이 그 옆에 그 20살 총각을 왜 덮칠라 그래? 왜 그 옆에 사촌 누나가 마음에 있었어? 어? 아 근데 왜 그래? 왜 그 동생한테 왜 그래? 왜 그 동생한테 발차기를 해 이 사람이. 야 근데 여기 우리 따님하고 같이 탄 아버님도 혹시 소신적이 이것 좀 타셨어요? 처음이에요? 아, 너무 편안하게 타시는데 자세가 거의 저희 직원처럼 타시는데 지금. 그 옆에 우리 하얀 반팔 총각 괜찮아요? 진짜 남자로서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아니 반바지 좀 내리고 다리 좀 어물릴래요?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개섹시하거든요? 아니 좀 바지 좀 긴 것 좀 입고 오지. 이 총각이 또 저 밑에 아줌마들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냥. 자 마지막은 전부 다 한 번씩 만나보면서. 아, 나 아무리 봐도 이 하얀 반팔 총각 얼굴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데. 아니 저 허벅지 근육이 저렇게 많은 건 뭐예요? 저 표정 봐봐. 저 초딩보다 더 힘들다는데. 하여튼 비팡 타는데 이 놀이기구 근육은 다 소용없다니까 그래가지고. 저 봐봐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지금. 아니 저 회색 티언니 자꾸 우리 아들 엉덩이로 때릴래요 진짜. 왜 자꾸 걔를 괴롭혀요? 옆에 삼촌도 저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데. 우리 1977번 아버님 수고하셨어요. 마지막 우리 쌍둥이 동생. 어이 돌아갈 때 그렇게 날라가면 아저씨가 깜짝 놀래 안 놀래 그냥. 어? 쓸데없이 머릿결만 좋아가지고 그냥. 아 나 진짜 저 커플 짜증날라 그러네 진짜. 어우 야 오야 야 오야 여자친구를 눕힌다면 나는 불을 꺼주지. 이 사람들이 이 신성한 놀이동산을 야놀자를 만들라고. 그
그거 알아요? 그 남자친구 뒤에 있는 두 아가씨가 되게 부럽게 쳐다보는 거? 어, 너의 와, 어머! 아닌 척 하는 거, CCTV 돌려볼까? 너가 제일 부럽게 봤거든? 그 두 분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달 일로 와야지. 야, 한 달 됐는데 여자친구를 놀이기구 타다 말고 눕혀? 두 달, 야, 두 달 되면 결혼하겠는데? 어머, 자기야. 나 자꾸 똥꼬에 힘이 빠져. 자기야. 어디 가? 어머, 자기야. 이 아가씨가 아빠가 우사인 볼튼가. 어이, 놀래라. 엉덩이에 미사일이 있나? 왜 이렇게 빨라? 마지막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아빠. 우리 큰아들은 몇 살이에요? 1학년? 고등학교 1학년? 아, 중학교 14살이야?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시키는구나. 그래, 원래 집안 기둥은 그런 거야. 가장은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잖아. 동생은 몇 살이야? 4학년? 아, 11살이야? 아니, 동생이 이쁘, 역시 딸들이 이쁘긴 해. 아니야? 그건 네가 친오빠니까 그런 거고, 네 동생이면 이쁜 거야. 야, 수고들 하셨어요. 여기 우리 아버님들 고생하셨어요. 아, 근데 아버님 딱 옷 입은 스타일이 어디 시청 공무원 같으세요. 자, 수고들 하셨고요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.